예,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어요 또. 3,000명 구독자 3,000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특별 콘텐츠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이제 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네네네. 네. 뭐죠?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한자어로 해가지고 이 그 위스키의 뜻풀이도 좀 해주고 네네네.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할 위스키는 옥현도산! 옥현도산이 뭐냐면 아름다울 옥, 그 다음에 보일현, 그 다음에 칠토, 흩어질 산. 병도 보면 되게 디자인도 네네. 되게 세련되고 예뻐요. 아, 아름다워 보입니다. 색깔도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름답아 보인다. 근데 이제 칠토 뭐냐면 마시면 뭔가 쳐요. 그래서 흩어질 산, 도망을 가게 된다. 일단 오늘 준비된 게 뭐죠? 오늘은 일단 요 네. 오켄토션 12년 네. 제품과 아메리칸 오크 네. 그리고 소비뇽 블랑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원래 여기서 나오는 라인업이 그 아메리칸 오크 네. 그다음에 12년 그리고 원래 또 쓰리우드가 있죠. 쓰리우드 소비뇽 블랑 그다음에 오피셜로 나오는 게 18년 네 18년 네, 18년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준비된 거는 아메리칸 오크 12년 소비뇽 블랑 네. 저희가 이제는 당분간 좀 이렇게 한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네네. 편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옥현도산! 뭐부터 마셔볼까요? 도수가 다 똑같나요? 좀 소개 좀. 아, 네. 지금 요 두 제품은 40도에 40도. 나왔고요. 네네. 요 소비뇽 블랑 캐스크는 47도에 나왔습니다. 47도. 도수는 좋다. 네. 자, 12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캐스크 정보를 좀 한번 볼까요? 네, 버번하고 쉐리 캐스크를 썼다고 하고요. 12년 숙성을 시킨 거를 섞었겠죠. 네. 로렌드에 있고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증류를 얘네도 그러면 세 번을 하겠죠. 네, 네. 파스틸에서 세 번 증류하는 것이 아마 얘네들의 특징일 거고요. 요거는 아직 오픈 전이네요. 아,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고가 많아서. 네, 네. 재고가 왜 이렇게 많으시죠?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많이 뒀습니다. 지금 요 세 개 다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가게. 일단은 뭐 한 잔을 마시는데 자 오늘 협찬이 있습니다. 협찬. 요 글라스예요. 글라스. 그래서 그 덴버 앤 릴리라고 하는 그 호주 브랜드인데요. 아가베 글라스. 그 다음에 요거는 위스키 글라스. 그리고 버번 글라스. 요렇게 협찬을 주셨어요. 배치 넘버가 있어요. 배치 넘버가 잔인데 어... 얘가 2021년도에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배치 26번이다 어... 같이 한번 또 덴버 앤 릴리 요 안에 보면 이렇게 글라스가 들어있는데 저희 세척을 다 해놨어요. 어... 되게 예쁘죠. 오 굉장히 예뻐요. 일단은 글라스가 굉장히 예쁘다. 이거 한번 진짜... 네. 되게 예뻐요. 아니,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요것도 있는데 얘는 버번 글라스예요. 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꺼내 보시죠. 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은 살짝 오목하게 파여 있고 버번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버번 향이 좀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최대한 손에 열이 전달이 안 되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위스키에는 또 네. 좋은 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 오켄도산을 사랑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역시 그 한 도시를 대표하는 클래식 바의 오너 바텐더로서의 어떤 그런 옥현도산! 요 오켄도산을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아, 예. 스월링하는 기분이 이게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냥 와인 디켄터에다 그냥 아예 따라서 마시는 느낌이에요. 향이 어때요? 향이 잘 모아지나요? 역한 향들은 좀 빠지고 좋은 향들만 잘 모아주지 않나. 정말?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이. 바로 들어가네요. 바로 입장. 쉽지 않네요. 근데 저 지금 금방 이렇게 마셨는데 확실히 캐주얼하다고 느껴져요. 캐주얼한 느낌. 되게 스무스하고 이게 지금 오픈했는데도 네. 알콜 부즈가 맞아요. 부즈가 거의 없어요. 부즈가 거의 없고
그 있어요. 그 뭔가 잘못된 지저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메리칸 오크를 한번 추라이를 해볼까요? 네. 쉐리가 안 들어갔죠? 그쵸. 이제 버번 통을 썼겠네요. 퍼스트 앤 세컨 필 버번 캐스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을 두 가지를 쓴 건데 위스키를 한 번 숙성을 시켰던 위스키 통하고 오크 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빨아먹은 통을 같이 쓴 거죠. 확실히 근데 다르다.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한 잡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진짜로 향해서 감쇄를 해주는 것 같고 캐런짜는 직관적으로 빵 올라오는 것 같아요, 향이.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12년보다 아메리칸 오크가 전 더 좋은데요, 향은? 과일 쪽 노트가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얘도. 아메리칸 오크를 처음 마셔보는데 아마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오, 그래요? 제가 지금 향에서는 아직 얘를 지금 못 느꼈거든요? 그 정도라고? 자, 소비뇽 블랑 가겠습니다. 소비뇽 블랑은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47%짜리입니다. 도수가 좀 더 높아요. 도수가 높아서 오히려 볼륨감이나 이런 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버번 앤 소비뇽 블랑 캐스크 색깔이 약간 그 화이트 와인 그쵸. 화이트 와인 색깔도 나고 약간 그 우리 청포도 주스가 있죠. 청포도 주스 웰치스 뭐 그런 거 청포도 주스 같은 그런 색깔도 좀 나고요. 좀 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지금 떨어지는 질감도 조금 찐득한 찐득한 느낌으로 떨어지네요. 너무 상큼해요. 쿰쿰한 있어요. 확실히 그 와인 캐스크를 좀 쓰면 얘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약간 그리고 그 치즈 같은 그런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시음을 한 두 제품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아메리칸 오크가 제일 아래? 저렴할 거예요, 아마. 얘네가 이 둘 다 10만 원 언더. 다 10만 원 언더. 10만 원 언더. 얘가 한 11만 원 정도. 요게 뭐 12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도수에서 오는 어떤 볼륨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화사한 느낌도 있고 도수가 47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타격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잠깐만. 이거 얘도 있는데? 얘도 살짝 있어요. 그 노트가 있습니다. 오켄토션을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 네. 내 의지일 수도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다르게 오켄토션을 살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해봤던 거, 그 다음 하나는 지금 발견한 거. 지금 발견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사세요. 요거 사면 그 소비뇽 블랑은 확실히 마실만 합니다. 확실히. 만약에 얘네하고 얘네가 가격 차이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 가격이 없다면 차라리 얘를 사면 오히려 마실만 하다. 좀 더 재밌게. 더 재밌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솔루션은 혹시 뭐 그 버번캣은 그 피트 위스키 혹시 있나요? 버번캣은 피트 위스키? 네네. 뭐 많죠. 혹시 하나만 가능할까요? 뭐든 요거는 우리가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모키 스캇입니다. 그렇죠. 가격대도 아주 좋죠. 좋고. 너무 싸고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정말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뭐 요런 그 12년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거 사시고
마트에서 요걸 하나 사십시오. 지금부터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친구를 정말, 네, 정말 살짝, 살짝. 네. 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솔루션. 오. 살아났는데. 제가 지금 제가 이 땅에 블렌디드 마스터입니다, 지금. 블렌드 마스터, 마스터 블렌더 지금. 좋네요. 요렇게 소진하면 됩니다. 요렇게 소진하시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오켄토션이 두렵지 않다. 어떠십니까? 그 오켄토션 뭐 총평 마지막으로 총평. 네. 일단 12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마시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메리카노크는 잘 모르겠다. 가볍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비뇽 블랑 캐스크는 괜찮다. 재밌고. 그리고 이런 포지션의 위스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서 먹을 만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요거 12년 아메리칸 오크 3우드까지는 예. 네. 근데 요거 소비뇽 블랑은 괜찮아요. 괜찮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특유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거 감히 오켄토션 증류소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피트를 떼라. 야, 너도 피트 할 수 있어. 아, 그 협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우리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 제가 협찬만 그냥 받았겠습니까? 이벤트를 네. 해서 요게 이제 그 위스키 글라스 그다음에 얘가 버번 글라스인데 5분 5분 네, 총 10분에게 요 위스키 글라스하고 버번 글라스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합의점을 찾았어요. 요거 이게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이 7 정도. 7만. 네, 7만 원 정도. 개당. 개당. 네. 요 이벤트 관련된 거는 제가 별도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네, 지금 뭐, 잔이 좋으니까 네.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네. 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만족하실 것 같다. 어쨌든, 그 이벤트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